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현대미용단 연습감독 안영준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긴 타올을 이용해서 신체 전체를 골고루 스트레칭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늘 사용하시는 생수병을 들고 어깨, 등, 하체 부위의 근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처음에 가볍게 어깨 쪽에 긴장을 줄 텐데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옆구리에 붙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대로 오른쪽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봅니다. 물론 이 생수통이 아니더라도 뭐 주변에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깨지지 않는 물건을 들고 자기 체중과 힘에 맞게 무게를 들어보시고요. 무리가 가지 않는 한에서 이 꼭 생수통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자, 측면에서 보시면 팔꿈치를 가능하면 붙인 상태에서 가볍게. 그렇죠. 가능한 최소한 이 무게를 어깨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무게의 물건을 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15회 반복해서 왼쪽으로 15회. 자, 이 동작을 3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 가볍게 열이 올라왔다면 이번엔 조금 더 확장된 동작으로 어깨의 근력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물병을 잡으시고요. 자,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멀리 어깨에 보냅니다. 하나, 다시, 둘, 떨어뜨리세요. 괜찮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좀 더 뒤로 물러가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팔에 힘을 빼시고요. 가볍게 손으로만 물병을 강하게 잡으시고요. 툭 던졌다가 A, 하나, 유지하시고 A, 둘, 그렇죠. 셋, 넷,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더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해볼게요. 다시 통일하게 잡으시고, 자, 떨어뜨리고 팔꿈치 힘 빼시고 던집니다. 투, 하나, 그렇죠. 둘, 셋, 상체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어깨만, 넷, 돌립니다. 더 위로.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이 동작으로 해서 3세트를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강화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과 동일합니다. 물병을 던졌다가 그대로 어깨로 가져와서 머리 위로 쭉 뻗어주고 다시 내려서 뻗었다 가볍게 떨어뜨리고 반복. 후, 둘, 에이, 던지고 다시 던지고 후, 가져오고 반복. 툭, 멀리. 그렇죠. 가볍게 놀이하듯이 쭉 뻗어주시고. 자, 이 동작을 하시면서 리듬감을 찾아보세요. 하나, 둘, 스윙, 던지고, 가져오고, 딜, 그렇죠. 자, 무료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렇죠.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 15회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똑같은 방식으로. 땀 흘리시는 거 아니죠? 네네. 자, 시작. 던지고. 예, 어깨. 자, 정면 보시고. 다시. 가져오고. 정면 보시고. 최대한 귀 옆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반복. 많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고요. 계속. 귀 옆으로
쭉, 그렇죠. 귀 옆으로 쭉. 귀 옆으로 쭉.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15회씩 3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작을 하실 때 조금 더 어깨에 힘을 주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텐션감을 주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동작에서 흔드는 것보다는 이 위치를 최소한의 흔들림 없이 유지하신 상태에서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은 어깨에 훨씬 더 강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측면도 마찬가지겠죠? 스윙 없이 제자리에서 끝까지 이 텐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그대로 가져오는 게, 내려올 때도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어깨의 근육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동작을 통해서 앞에 근육 어깨 쪽을 강화해봤다면은 삼각 근육 후면을 강화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테이블에서 한 발 살짝 물러나서요, 왼발을 앞에 두시고, 자, 왼손으로 테이블을 잡으시고, 자, 오른손으로 물병을 든 상태에서 상체는 가볍게 인사하듯이 숙인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렸다 내리고, 들어 올렸다 내리고, 들어 올렸다 내리고.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앞에 두시고요, 오른손 앞에 두시고, 가볍게 숙인 상태에서 물병을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왼쪽 동일하게 15회, 3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동작은 지금껏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확장된 형태의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칭도 많이 하셨고 어깨 운동도 많이 하셨으니까 따라해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큰 앞에서 사용했던 물통을 이용해서, 자, 오른발을 뒤로 깊이 빼는 동작인데요, 물을 들었다가 오른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숙여도 됩니다. 반복. 둘, 셋, 넷. 반대쪽으로 하나, 다시 들어올리고, 둘, 셋, 넷, 다섯. 자, 이것도 마찬가지 15회. 네,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수통을 드시고요, 양손으로 물병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내릴 때 오른쪽 다리를 뒤로 쭉 뺍니다. 뺀 상태에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왼손으로 받쳐주시고요, 가볍게 스친 상태에서 끝까지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보도록 측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뒤로 뺄 때 빼보세요. 이 상태가 되면 돼요. 뒤에 가볍게 구비를 유지하시고, 그렇죠,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왼손으로 무릎 받치고 동시에 팔을 들어 올리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반복. 둘, 앤, 일어나고, 셋, 일어나고, 넷. 쓸지 말고 들어서 짚는 겁니다. 그렇죠. 무릎 내리고, 무릎 밴드, 그렇죠. 리듬을 갖고, 리듬 있게. 여섯, 일곱, 측면으로. 측면에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연결, 동작, 시작. 하나. 뒷다리 밴드, 뒷다리 밴드. 그렇죠. 가볍게 반동이 생겨도 됩니다. 팔은 쭉 멀리 던지세요. 과감하게. 그렇죠. 과감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수통을 이용해서 어깨, 등, 하체 근력 강화 훈련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안무가로서 어떤 식으로 이 일상 속에 있는 동작을 춤으로 혹은 안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